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저기 하동에서 가장 높은 산인 금오산으로 있잖아요. 한번 나들이를 가려고요. 날씨도 좋고요.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것 같네요. 우리 뭐 간식은 챙겼어요? 예. 뭐요? 간식은 물입니다. 물 어디 있어? 물새벽? 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저 어디 가다가 뭐 하나 뭐 사갖고 올라가죠. 갑시다, 그러면. 예.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가는데? 예. 그래요? 왜 갑자기 오늘 무슨 마음이? 아, 오늘 날씨도 좋고요. 하늘 보세요. 파랗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할 일은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변은? 변은 뭐, 그거는 뭐, 한 며칠 있다 했잖아요. 하거든요. 오늘 등산복도 입었네, 진공 예. 선생. 그 진공 선생 그 옷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 샀지요. 중고 옷가게 가가지고요. 아니, 얼마 주고? 한돈 만원 주고 샀어요. 잘했네. 그거 이쁘네, 그거. 예. 어이구야. 10,000원짜리 치고는 괜찮다잉? 예. 아주 이제 실용적이고 저렴하고요. 그래요. 갑시다. 진공 선생, 예. 내가 진짜 요번에 보림을 제대로 좀 하고 예. 싶어갖고, 분지봉에 올라가서, 예. 내려다 보면서, 또 우리 자연 보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마음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잘 됐지요. 진공 선생님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보고, 어? 스님이 돈 벌어야 안 되겠냐, 안 했나? 아, 이 추운 겨울에 올라가봐야. 무슨 고행도 아니고요. 아니, 나는 뭐 고행 좀 하면 안 돼요? 내 지금까지 고행 난행을 다 했어요. 부처님께서 고행하지 말라고 그 말을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했는데 아무 얻은 게 없어가지고요. 그 끝에 얻었잖아. 그 어태는 모든 게 내려놨을 때 얻었지. 근데요, 예. 모든 공부가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예. 고행, 난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의 자리에서는요, 다 내려야 나야만. 근데 나 오늘 밤주스러 가면서 예. 찍혔나? 하나 찍혔네. 아, 그래요? 예. 오늘 가가지고 우리가 예. 좀, 예.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물만 가져가잖아요. 예. 가다가 맛있는 빵을 하나 삽시다. 우리 예. 진공 선생 오래간만에 진짜 얼마 만에 여행이냐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하나 사서 예. 그래가 그 위에 가서 빵도 좀 먹고 오늘 그러자고. 예. 그래 갑시다. 예. 출발합시다. 예. 안전벨트도 매고. 응? 그리고 거 가는 길에 인터체인지 주변에 예. 그 미란이 있거든. 예. 그 미란이 지나가는 길에 가갖고 나는 예. 커피 지금 커피 안 먹었으니까 예. 거 가서 커피도 좀한잔 할란다. 예. 네, 그렇지. 갑시다. 예. 아, 진공 선생님 멋지네, 역시. 안 됐어. 몰라. 이거 밥하고 이번에 은행 일을 좀 깎는 거예요. 네. 밥에 넣어야 밥을 되더라고. 언제 먹는데? 아, 요건 이제 요그 감자 깎는 칼이 났잖아요. 칼로요. 그 껍질 벗겨내가 안에 속만 다 그렇게 하고야. 그다음에 이제 썰어가지고 국거리 때 있죠. 조금 버섯이나 해물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엄청 시원해. 아. 탕국 같은 거 끓여봤지? 네. 그렇게 끓여. 무 내가 그. 무 끓이듯이 똑같아. 근데 버섯 넣어서 해도 우리는 버섯 넣어서 끓여 먹는데 맛있어, 진짜. 맛이 있구나. 진짜 맛있어. 이거 한, 이거는, 이것도 국에다 넣으면 맛있다잉. 국에 넣어도 되고, 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일부러 깐 거다잉. 다 와가는데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키로수로 한 6.2km 정도 남았네요. 6.2km? 예.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예.
그 소풍오는 기분이 드는데. 예. 간식 팠어요? 예, 간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샀는데요? 아, 좋아하는 빵을 샀습니다. 누가 좋아하는데? 저 한 10분이면 가나요? 예, 한 10분 정도 하면 도착하겠네요. 그래요? 아, 금오산 여기가 그 전에 나 어렸을 때, 그 강원에 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한 기억이 나요. 예. 화동에서 여기가 가장 높아요. 예. 금오산이? 예. 해발 몇이든가요? 843m인가 그랬네요. 800? 예. 그 꽤 높네, 그러면. 예. 아, 그러면 화동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금오산이? 예. 남해에는 망원산이 있는데요. 어, 망원산은 우리 갔었잖아. 700, 예. 그거보다 더 높죠? 여기가? 예.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서 한번 하려고 마음 냈다가, 예. 안 됐는데, 아,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봐요. 나 같은 인재를 몰라봤다는 게. 아쉽죠. 아쉽다. 잘 되지, 아마. 직장 생활을 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나무 꼬쟁이에 어디 딱 찍힌 것 같아요. 길이 안 좋네요, 그렇게. 그래요? 이 경사도 있고요. 상당히 올라가는 길이. 그래도 요즘은 높은데 웬만한 데 다 차가 지나가게 해놨어요. 그렇네요. 홍 선생님, 요번에 그 추수하면은, 예. 여행 간다고 했는데. 예.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전국을 다 가지 싶네요. 혼자서? 예. 그럼 만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만행이라 하기는 그럴 거야. 그리고 요번에 한번 내 생각에 벼 팔고 나면은, 추수하면은, 예. 150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예. 200 나오는 기계값도 빼고. 예. 그러면 이리저리 하면은 한 100에서 150 남으니까. 예. 진공 선생 50만원 드릴 테니까. 예. 그거 가지고. 예. 그 만행을 해요. 예. 아는 데도 좀 찾아다니고. 탁발이 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예. 버스 타고 다니고. 예. 이제 진짜 버스 타고 다니다가. 예. 호름하면서 쓸만한 그 차 있잖아요. 예. 그때 나한테 연락해요. 예. 그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내가 보내줄 테니. 예. 그때 이제 그 사가지고. 예. 타고 다녀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 맨손으로 가고. 예. 내가 여기 저 버스 정류장까지만 떨궈줄 테니까. 예. 그렇죠. 그래, 실컷 뭐 한 뭐 석 달이 됐든 넉 달이 됐든 그거 이제 만행하다가. 예. 오고 싶을 때 연락해요. 예. 23년도에 그 진공 선생과 나의 여행은 여기가 마지막이네. 소풍은. 아, 모르지요. 또 갈 수 있을라나? 어디 갈 수 있을지 모르지요. 요 추수는 이번. 예. 주 안으로 끝나요. 예.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요. 해수로 벌써 5년째 접어들던데. 예. 뭐를 얻었습니까? 공을 얻었습니다. 통 빈 것을. 예. 통 빈을 얻었어. 예. 진짜 백인데 그거는. 예. 어? 통 비는 걸 얻는다는 거는 그거는 원래 본성자를 얻었다는 말인데. 무서운 건데.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 모든 것을, 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전체를 다 잃었다니까. 전체를 잃었어요? 예. 얻은 것은 뭡니까? 전체를 다 얻었다니까. 전체를 다 잃고. 예. 전체를 다 얻었다? 예. 그러면 공 아닙니까? 그래, 쌤쌤이네. 예. 그냥 제로 상태네, 제로 포인트네, 그럼 그게 바로? 예, 예. 맞죠? 예. 그 제로 포인트를 얻었다는 말인데?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예사로운 게 아닌데, 이거 내가 보니까. 예. 만약 이번 만행이 축복의 만행이 되길 바랄게요. 예. 가는 차들도 없고, 오는 차들도 없고요, 맞죠? 텅 빔이죠? 예. 제로 포인트. 예. 제로. 어? 이거 뭐야? 와이어. 예. 아, 여기도 그게 있나? 예. 뛰어내리는 거 있어요, 여기도? 예. 금오산도? 예. 케이블카도. 아. 있고요. 아, 여기. 예. 케이블카 타는 것도 있어요? 예. 케이블카는 돈 주고 타야 돼. 예. 그리고 짚라인 가면서 무슨 이렇게. 아, 위에서. 예. 이렇게 불에. 예. 착 가는 거, 그것도 있어요? 예.
물산이 한적하죠? 예. 해가 생기면서 이 길이 좋아졌구나. 그 전에 이렇게까지 안 좋았을 텐데. 예. 딱 비칠 때가 있잖아. 그리고 또 차가, 작은 차가 있어. 우리는 작은 차니까. 예. 비켜주기도 좀 편해. 그렇죠. 항상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데, 그죠? 예. 또 뭐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야지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예. 목적지가. 지금 여기가 우리 찾고자 하는 진리의 목적지가 예. 지금 여기.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 단 한 치도. 예. 849네? 예. 여기네, 여기. 예. 하동군의 동남쪽, 해안연안의 외연이 자리 잡은 산으로 웅장하면서도 산세가 넉넉하고 유순한 산이다, 이래놨어요. 예. 남해 바다를 전체로 볼 수 있어요, 정말이지. 예. 갑시다. 오, 남해 바다. 여기서 타는 것 같네. 아, 그래요? 아주 멋있네요. 아, 저기 망원산이 저기네요. 저 보이는 게요, 남해. 어, 그래요. 예.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가. 예. 금호산이. 축하야. 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와, 이거 보세요. 무섭다, 바다. 어이구야. 이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네. 무섭겠는데? 꼭대기에서 춤 춥시다. 어이구야. 반짝반짝 금호산이 금까마귀인가요? 반짝반짝 근데 여기 황금 거북인데? 예, 맞네요. 반짝반짝 예, 황금금 자라오 매산 어. 황금 자라의 살이라 하네요. 자라오자예요? 예. 나는 그래 까마귀 오자인 줄 알았네. 야, 황금 자라오자는구나. 황금 자라. 야, 특이하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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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자라. 이거 화력발 전소고. 남해 망원산이고요. 저쪽 방향이 남해 쪽으로. 저기. 예.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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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짜. 짠짠짜짜. 바닥이 무섭다. 우와, 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데. 공군 부대네. 저 후배가? 그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말은 안 해. 재밌게. 어, 아, 돌아. 돌아. 저절로 도는데? 아이고야. 뭐냐, 이게? 오. 아이고야. 오. 야, 이거. 아이고야. 뭐야, 이게? 왜 땡땡 돌아? 어? 왜 땡땡을 도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유, 오래가면 소풍 잘 왔네요, 그죠? 중국 예. 선생 뭐 샀습니까? 아, 네, 빵입니다. 갖고 와보세요. 빵, 뭐. 빵빵빵빵빵빵빵. 예. 우리 그 따로따로 먹으면 진공 선생 다 먹잖아, 내 거. 예. 네, 오늘은 각자 자기 빵 자기가 먹는. 저도 하나 사. 두 개가. 예. 이거 무슨 빵이 이래? 이렇게 큼직해. 무슨 빵하고 또 뭐야? 예, 귤에 사 왔습니다. 목이 혹시 막힐까봐. 막힐까봐. 예. 어이구야. 제주꾼이구만. 예. 우리 그러면은. 예. 귤을 하나씩 먼저 먹고, 예. 그리고 이거를 예. 빵빵하게 빵을 먹읍시다. 전망이 딱 바닷가가 다 보이네요. 홍 선생은 얼굴도 작으면서 항상 보면 내가 앉으면 예. 꼭 비에 앉더라. 더 작아 보이게 하려는 뭐 그런 술술을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예. 알았죠? 괜찮은데 맛이? 예. 달콤하다. 새콤달콤. 아니 들이근 거지. 좀 파랗더만은. 예. 빵빵하게. 어우, 향 봐라. 예. 야, 이거 뭐 향이 이래? 입으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라? 예. 이게, 설탕이 안 넣었다 하더만은. 예. 이게 막 구운 거예요, 막 구운 거. 맛있어요? 예. 아니, 반 자르고 먹어. 밖에는 바삭바삭하고 예. 안에는 촉촉하네. 그죠? 예. 국물을 먹어보는 거 어때? 맛있네. 맛있어? 잘하는 집이다, 이 집이. 예. 그래, 멀리서 또 온다 가잖아요. 아, 이 집에? 방사로요? 빵이. 예. 소금을, 설탕 안 넣고 하는 빵들이 많더라. 빵빵류가 많더라고. 예. 자연 그거 해가지고, 발효종 해가지고 쓰는 빵이더라고. 예. 잘하는 집. 빵이. 속에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예. 오랜만에 맛있는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빵을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사 먹을 수는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식감이 이상, 밍글밍글 하면서 이상하다. 네. 촉촉하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모르겠네요. 아닌가? 네. 밤이지요? 햇밤은 아니고. 네. 쭈뚝쭈뚝하다. 식빵이 되니까지요? 응. 먹으려면 식빵 하나는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빵 하나. 그렇죠. 최소한. 안 먹으면 딱 때려치우고. 예. 우리 1인 1식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이걸 한, 두 사람 먹, 되지 싶네요. 그러면 여기 빵이 커. 네. 혹시 많이 먹으면은 예. 일일 일식이 맞고 예. 완전히 작게 먹으면 하루에 두 끼 먹으면 돼요. 빵이 완전 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쫀득쫀득하면 뭐라고 그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찰떡? 예. 찰떡 식감이 나. 쫄깃하면서도 약간 찰기가 있네. 이게 찹쌀, 찹쌀 밤 식빵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쌀 밤 식빵. 저기 남해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좋다. 이게 섬들 중에 무인도도 안 있겠습니까? 저런 데 보면요. 당근, 아. 당근 있죠. 예. 지문 선생 이번 여행 갔고. 이번 겨울 여행 만행을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발길 닿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발길 닿는 데로? 예. 아, 여기 조용히 하동이 있을 겁니다. 가고 싶은 데도 네.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저는 가봐야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갑니다. 아니 본인의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가 본인 아닌가? 예, 지금 여기입니다. 저의 최종 목적지는. 그 목적지 이미 도달했는데 뭔 또 목적지가 있다고? 없지요. 저기 건너편에는 저 같은 사천시네요. 그런가요? 예. 그 아까 보니까 뭐 노랑대교, 삼천배 대교 나오더만. 예. 저쪽을 건너편에. 응. 예. 다른 빵도 있지만 다른 빵도 좀 맛만 좀 볼까요? 예. 안 잘라가지고 하나 더 샀구만. 이건 무슨 빵이었어요? 근데 치즈가 좀 들어간 빵이구만. 예. 한번 먹어봐야 안 되겠어요. 예. 아, 진공 선생. 예. 한번 드셔봐. 치즈빵. 치즈 위에 뭐가 크림 같은 건가 뭐
들어있는데. 예. 이거보다는 좀 달콤한 맛이 나네. 예. 여기는 아주 큰 나무들이 없는 것 같죠? 약간 추우니까 아주 높이 이렇게 막. 큰 나무들은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 저기 집라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예 큰 나무들은 그거 해놓을 거예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넣어. 그냥 기름을 안 먹는데 기름이 좀 들어. 손에 보면 미끈미끈해. 폭신폭신해. 폭신폭신. 빵이. 기름을 여기 닦아야 되겠네. 그래? 예. 자용해야지. 지금 하나 쓴 건 내가. 예. 그래도 입과니까 맛있네. 응. 아무렇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예. 이거는 좀 맛이 복잡해. 맛있으라고 여러 가지. 예. 막 복합적으로 넣는 게 사람은 해독시키기가 더 어려워. 예. 이런 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단순하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막 맛있는 거지. 심플한 빵. 예. 이거 소금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 괜찮니? 아니, 설탕 안 넣고. 예. 소금만 넣었다 하더라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빵을 줬었어요. 아. 그래, 좀, 공부 잘, 전체적으로 다 한 개씩 돌리고, 예. 좀 남는 거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한테 하나씩 돌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빵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빵이야. 진짜. 아마 소금 조금 설탕 조금 들어갔었을 거야. 지금은 막 계란도 넣고 이러잖아. 빵들한테. 예. 그거는 그런 빵이 아니야. 진짜 순수한 빵이었거든. 근데 안 먹었어. 나 남동생 주려고. 예. 항상 챙겨와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까 그 빵은 계란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런 쪽이 전혀 비린 복잡한 맛이 안 나. 그게 좋아. 해독하기도 좋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밥만 먹고 반은 나쁘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으면 안 되지.
안에 좀 찹쌀을 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은요. 찹쌀 들어갔다니까? 예. 찹쌀이 안 들어가서, 나도 빵을 구워봤는데, 밀가루만 해갖고 이렇게 촉촉하게 안 나와. 예. 완전 쫀득하다니까. 예. 이봐봐, 이게 찹쌀이라는 거지, 예. 찹쌀. 이봐, 이렇게 쫀득쫀득한데? 이게? 이 찹쌀이 이게 어떻게 밀가루가 이렇게 됐어? 찹쌀이에요, 찹쌀. 이게 이게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예. 와, 엄청난 거네. 배부르네. 예. 역시 한 개는 좀 무리네. 감은 같은 한 개. 먹겠다.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근데 딱 난 이것만 먹고 이것까지만. 딱 80% 먹은 것 같아 한 개에서. 네. 김동선생도 다 먹으면 배부를 텐데 배가 안 받아줄라 할 텐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도전! 도전 먹방. 네가 뭐 무슨 먹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빵은 원래 하나 가지고 한 세 사람 먹어야 될 분량이네요. 응, 많이 빵이 커. 네. 확실히. 내 배도 만만치 않은 배인데, 와, 배불리다. 이만큼 먹었어요. 한 개. 아, 이거 못 먹어. 이만큼. 이거만 한 개 5,000원 같으면 괜찮지요, 가성비가. 일반 식당에 한 4,000원 하지 않나. 그래서 만한 건데. 양이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 이거 양이 많잖아. 와. 이거 내일 먹어야 될 텐데. 또 섬에도 여러 좀 집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사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들어요. 네, 응, 맞아. 다 군데군데 보니까 집이 있어요. 섬 사가지고 막 그냥 있잖아요. 배, 네. 배 띄워갖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섬도 다 개인 있더라고요. 네. 임자가. 저기도 집이 있잖아, 그죠? 길도 예. 있고. 꼭 너구리처럼 생겼다, 모양. 뼈가리처럼 생겼고, 저건. 예. 섬에, 섬들이 다, 나름대로 다 그게 있어. 모양 자리가. 예. 아까 요거는 자라, 예. 금자라라고 그랬나요? 예. 자라도 거북이처럼 오래 살아요? 그러겠지요. 그런 적은 상식 없죠? 모르죠. 같은 같은 거 아닌가? 예, 같은 종이지. 야채는 많이 먹다가 빵만 많이 먹으니까. 예. 색다른데? 예.
이것만 먹을걸? 지몽소는 끝까지 먹을 거야? 아, 끝까지는 못 먹겠네. 조금만 더 먹고야. 아, 나는 못 먹어. 확실히 지몽소는 나하고 냉긴 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 뭐. 물이 있어야겠다, 물이. 예. 아니, 뭐, 과일로. 속풀이 물이 있어, 물 좀 줘요. 확실히 대식은 아닌 것 같아. 중식일 것 같아. 중간 정도. 네. 수준이. 이거는, 뭐 다 못 먹으니까 넣어놔야지. 네, 이거하고 같이 넣어놓자. 그거 냉길래요? 예. 이거요? 김홍 선생님, 이만큼 냉겼네. 이제 안 버리고 매일 먹어야 돼. 빵이 어땠어, 맛이? 예, 괜찮네. 금호산 이제 와봤으니까, 아이고, 이 금호산에 맨 밑에서 여기서 내가 한 몇 달 있었는데, 예. 여기 토굴에서 25년 전에, 20대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는 여기 올라가 얼마, 한 번도, 그때는 뭐 이 집라인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 그냥 오솔길이었거든. 예.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93년도에 여기 있었는데, 예. 지금 23년도니까 몇 년 만이냐고. 응? 93년도에서. 30년 만에. 예. 그때 30년 전에 여기 금호산을 올라올 기회가 많았는데도. 예. 전혀 마음에 생각이 없었어.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경남권을 내가 항상 떠나질 않더라고. 예. 항상 보면 경남, 지리산, 산청에 가 있는다든지. 하여튼가 요 사천에 와 있다든지 이렇게 계속 그랬거든. 예. 그 강원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요번에 결국은 진공 선생이 아침에 갑자기 어제 그랬나? 예. 금호산 한번 가보자고. 예. 근데 어제는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그렇죠. 응. 근데 오늘 좋네. 오늘 소풍 가서 진공 선생 좋아하는 빵도 예. 하나 먹고 이랬는데. 예. 귤이나 또 하나 먹자. 이거 하나 먹을까요? 예. 내일 우리 그 예. 김공 선생 예. 그 뭐야 이번에 가면은 순천에 가가지고 예. 도매시장 가서 과일 좀 넉넉히 이번에는 사옵시다. 예. 그리고 김공 선생 그 가고 나면 내 혼자 뭐 과일 얼마나 사오겠어요.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은 추수할 건데 추수하고 나면 김웅서 이제 마냥 떠날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는 써요. 예. 과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한 끼밖에 안 먹잖아, 한 끼. 그렇죠. 그리고 돈 10,000원이면은 뭐 충분하죠.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30만 원이면은 예. 기름값 빼고. 예. 한 달은 쓸 수 있다고, 50만 원으로. 예. 맞죠? 예. 한 달은. 한 달은 만행할 수 있다. 정 안 되면 헬프미 해요. 그러죠. 그럼 탁발 하든지. 탁발.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그러면 일용직 있잖아, 하루. 일용직? 그런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 나도 진짜 돈 없으면은 하루 일당벌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뭐 나는 일을 잘하는 벌어지죠. 사람이니까. 안 벌어지니까 신기하죠, 그게. 그게, 그래도 안 돼, 그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예. 어떻게 해서라도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예. 희한하게 그래 되더라고. 그렇죠. 다 먹어요. 예. 상큼하다. 예. 그걸 먹으니까. 네, 이제 진공 선생은 뭐 언제 오실지. 예. 넌 알 수 없는 것 같죠. 예. 아무런 계획도 없이야. 만행을 하는 거지. 아무 정착지도 없고, 예. 갈 곳도 없고, 예. 그런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가기 전에 인사하고 가세요. 예, 그러죠. 그래요.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사람들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뭘 타고 쌓아놨는 거야. 어디 가나 돌이 있는 데는 돌 타면 항상 사람들이 쌓더라고요. 종착지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쌓아 타워에 안 쌓아도 되겠어요. 피크닉 끝입니까? 피크닉 종료? 이거 더 있을까요? 아니요, 종료입니까? 예. 또 한 바퀴 한번 돕시다, 요 밑까지. 쌓았네, 그래도 하나하나. 좋네, 여기가. 좀 여기서 쉽시다. 근데 못 보고 간 흔적이 있네. 그러네. 흔적이 있어요.